자, 그러면 이제 우엉 부추 밥이잖아요. 네. 예, 들어가는 재료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자, 이것은 무인데요. 따로 육수를 뽑지 않고 무를 맨 아래 깔아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엉이 네. 있고. 자, 우엉은 껍질을 벗긴 다음에 반드시 물에 담궈서 사용하시거나 혹은 좀 쓴맛이나 아린맛을 없애기 위해서는 식초물에 살짝 담궈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쌀은 이제 네, 50ml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여름철에는 한 4시간 정도 차가운 물에 불리시면 되고요. 겨울철에는 한 6시간 정도 불리셔서 가마솥밥이나 솥밥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렇게만 넣어도 네. 충분히 맛있는데 네. 조금 더 영양적인 보완을 위해서 제가 소고기하고 잣을 함께 넣었어요. 소고기야. 이건 정말 영양밥이네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무엇부터 해볼까요? 맨 먼저 물을 아래에 깔아주세요. 보통 육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네. 조금 더 간편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물을 맨 아래에 깔았고요. 간단한 거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잘 불려놓은 쌀을 집어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네. 그냥 넓적하게 해도. 네. 아, 맛있겠다, 벌써. 다지셔도 되고요. 채를 썰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네. 누가 보면 인삼 썰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드디어. 자, 이건 소고기인데요. 네. 소고기를 간장하고 함께 버무려 주시는데요. 살짝 향만 배일 정도로만 넣어주세요. 예. 그래도 요게 있다는 게 얼마나 덜 서운해요. 안심이 되시죠? 넉넉하게. 야, 이 밥 하나로 그냥 완벽한 식사가 되겠어요. 여기에 감태김치. 이거 뭐 반찬 따로 안 해도 되겠는데요? 그리고 잣을. 세상에 잣까지. 완전 영양식이다. 행복해요. 아이고,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언제, 부추오일은 언제? 부추오일은 네. 비빔 양념장으로 사용해도 매우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넣는 이유는 이 소고기나 이 우엉에 약간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들기름으로 약간 코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쌀하고 네. 또 코팅되는 그 맛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우엉에 들어있는 유익한 영양 성분을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네, 기름을 같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정말 벌써 맛있고 벌써 행복하고 어깨에 제법 넣어도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네. 올려놓고요. 네. 자, 물을 넣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재료가 잠길 듯 말 듯이라는 표현 괜찮을까요? 네. 네네. 자, 이렇게 자작하게. 네. 재료가 잠길 듯 말 듯 할 정도로. 네. 여기서 저만의 또 팁이 있어요. 네. 불을 켜시고요. 네. 이 뚜껑을 열고 요리를 할 거예요. 네. 밥이 돼요? 원래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닫긴 닫을 건데요. 예. 뚜껑을 닫으면 무조건 10중8구 다 끌어내립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밥물량도 잡기 힘들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좋아요. 아유, 맛있게 끌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부추에서, 부추 오일에서 이런 재료만 다 들어갔다. 코팅이 되니까 색깔이 아주. 저희 뭐에 홀린 사람들처럼 다 저것만 보고 있어요. 말도 아무도 안 하고. 예, 이 정도 이렇게 물이 사라지면은요, 불을 중약불로 줄이시고요. 네,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닫고 2~3분.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뜸을 한 3분 정도 들인 다음에 이때. 주문이 있어요. 네, 주문.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열어보겠습니다.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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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